안녕하세요. 목포시 유튜브의 뒷페이스 김한솔 주무관입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컴온 컴온. 미래 성장을 견인할 3대 전략 산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수산식품, 관광 사업으로 순풍의 닷을 달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목포시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여러분, 수소차, 전기차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친환경 전기 선박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친화 정책과 목포의 입지 장점을 살려 신안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가 목포 신항에 조성된다고 하죠. 앞으로 약 40개 기업 유치, 1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예요. 또한 남항에는 국내 최초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가 구축되는데, 여러분, 국내 최초래요, 최초! 연구개발은 물론 교육기관까지 유치해 변화하는 미래 선박시장에 대처한다고 해요. 목포 플러스 무엇? 국내 최초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구축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거점 도시로 도약할 준비 완료! 수산물의 저장, 가공, 연구, 수출까지 하는 수출단지가 목포에 조성될 거라는 거 아시나요? 2022년에 완성될 수산물의 생산부터 물류기능까지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는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기반으로 목포만의 마른 김 가공, 어묵산업도 특화한다고 하니 전국 제1의 수산식품 도시로 거듭날 날이 오지 않았죠? 호텔 델루나, 도도술술 나라술, 꼰대 인턴, 이 드라마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목포를 배경으로 촬영했다는 것. 즐길거리 뿐만 아니라 맛볼거리, 관광에 대한 모든 것, 목포에 다 있다! 100년의 역사와 스토리를 가진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의 매력과 가치를 높이고, 춤추는 바다 분수 해상 무대와 함께하는 예술 공연, 불꽃쇼가 어우러지는 해상 판타지쇼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니, 목포 무슨 일이고? 3대 미래 전략 산업과 목포다움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목포시, 조금만 기다려! 낭만왕국 목포.